네, 반갑습니다. 안수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글로벌스럴 창업연구소 2022년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프로젝트, 일명 위시 808이라는 프로젝트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매 대행이 메인인 줄 아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아니죠. 양방향을 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좋은 물건을 위시를 통해서 전 세계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핵심 전략적인 방법과 실행에 대해서 그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위시를 알리는 어떤 특강, 소개 강의 정도로 했었는데 실제 막상 위시에서 하다 보니 우리 회원들한테 기가 막히게 위시가 잘팔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뭔가 없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위시 소개만 했지 실무적인 뭐 유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앞서가겠다는 사람들이 미국의 아마존 상품을 대량으로 긁어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시에 막 등록하니까 잘 팔렸죠. 영어고 영어고 하니까. 그런데 위시가 추구하는 한국 셀러들에 대한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의 아마존 상품을 위시를 통해서 받은 분들 중에 지재권에 대한 문제로 어카운트가 잘리거나 심지어는 판매 대금을 못 받거나 심지어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위시에 대한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위시 코리아와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위시에 잘팔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시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80% 정도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따라해서 위시를 보는 사람들이 한번 볼때 내가 이런 상품을 클릭하면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이런 카테고리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이런 추천인 방식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셀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본인만의 컨텐츠로 팔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위시의 지재권, 어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이나 위시가 추구하는 한국 셀러들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여러분이 그거를 함께 발맞춰서 위시에서 팔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첫 번째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줌 라이브를 통해서 1부는 위시 코리아에서 직접 여러분께 새로 바뀐 위시 정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을지에 대한 본사 입장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끝나고 안 소장이 올해 준비한 위시 808 프로젝트 저희와 함께 한국 물건을 위시를 통해서 잘팔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날 공개해 드릴 테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아래 참가 신청서를 잘 남겨주신 분께 저희가 줌 라이브 추천 링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줌 인원이 100명이 한정이에요. 그래서 참석 못 하실 분들은 신청하지 마시고 참석 꼭 하실 분들만 신청하셔서 꼭 100분 한정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첫 번째 위시에 팔수 있는 전략, 기가 막힌 전략을 안 소장이 준비했으니 편하게 와주시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 또는 유통사 또는 구매대행 또는 리셀러 다 환영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카페 댓글로 남겨주시고, 3월 15일 저녁에 위시 코리아와 함께 전략 발표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께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